Nice Game TV.아니요. 하세요. 콜라스는 행복이 있다. 해피머니 함께하는 챔프 알뜰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새 또 왜요? 집에서 지금 화장실 갔으니까 생각 좀 하고 왔어요. 어떤 걸요? 뭘 생각하고 오셨어요? 다리수를 연습해야 돼. 또 마이크 안 키신 거 아니에요? 아니 48시간 49시간째인데 그럼 이거 키지도 않고 지금 같이 하셨던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다시 한번 할까요 그럼? 근데 혹시 네. 모르신 분들 있을까봐 다시 한번 네. 해보죠. 다시 한번 하죠. 참 정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콜라스는 행복이 있다. 뭐였죠? 아 네. 해피머니 함께하는 챔프 알뜰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뭐 혹시라도 근데 여기서 근데 가방 끝 짧은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미리 뭐 설명을 드리면 해피가 행복이에요. 어 그렇죠. 어떤 라임을 살린 네. 오프닝 멘트였죠. 아 콜라스는 행복이 있다. 그렇죠. 해피머니. 그렇죠. 하... 콜라스는 해피가 있다. 그렇군요. 이런 굉장한 오프닝과 함께 시작하는 롤마켓 네. 지금 벌써 장안의 화제예요. 이게 정말 네. 앨리스가 더 이상 구매할 1차 완판됐어요 앨리스. 근데 앨리스가 네. 지금 사실 하향이 좀 먹었어요. 그래갖고 네. 꿀 빠졌다는 얘기가 스물스물 나올 때였는데 아... 그래서 근데 이번에 라이언에서 막 건의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판매가 너무 떨어졌다. 네. 그걸 제가 오늘 진짜 대단하십니다. 결국에는 살리려면 자기가 네. 그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레슬링 같은 거 맞아주는 거 합을 맞추는 게 이게 액션 연기를 할 때도요 네. 잘 휘두르는 것보다 잘 맞아주는 게 더 잘 살아난다고 해요. 휘두르는 사람은 어쨌거나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맞는 게 컨트롤러거든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맞았죠. 그 신경독이 진짜 신경 쓰였어요. 진짜 마비돼갖고 아무것도 진짜 신경 쓰여. 와 신경 쓰 두 번 맞고 반피되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뭐 뇌로 막 스며드는 그런 것 같은 느낌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아 신경 돋갔네 진짜. 자 그러면 네. 해피머니 상품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피머니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이벤트가 진행이 그렇죠. 되고 있고요. 나이스게임 TV 내에서도 송도수님께서 아이패드 미니를 받으실 정도로 아. 리그 오브 레전드를 RP로 결제하시게 되면 그렇게 진행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낮게 만해서 저분이 저 사원이 받았다는 게 네. 신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많이 뿌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모두 결제해 주셔서 여러 가지 이벤트에 당첨이 되실 수 있도록 네. 해피머니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형님이 직접 막 이거 모니터 살짝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저는 이제 제가 1부 때 로그인을 했으니 2부에는 설마 아직도 준비를 안 되신 건가요? 준비가? 저 화장실 갔다니까요. 화장실 가고 나서 바로 여기 오신 거예요? 화장실 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 어디 뭐가 잘못된 건지 어디부터가 잘못된 건지 명예로운 적! 오 명예! 이거 제 클래스예요 이게. 아 예. 명예로운 적은 야. 꼭 얻으시는 굉장한 클래스를 갖고 있는 인드라의 다리우스 잘 봤고요. 나머지 할인되고 있는 챔피언들도 있지만 네. 중요한 건 지금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이 후원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ight now. 네. 나이스게임 홈페이지가 메인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바꿔야 되는 해피머니 상품 그 홈페이지는 메인으로 바꿀 수 없나요? 등록할 수? 메인으로 등록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네.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이 굉장히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시게 됐을 때 네. 여러분들이 쇼핑몰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컨텐츠몰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가서 핸드폰 가져야 되나요? 설마 지금 아직도 핸드폰이 없으신 거예요? 준비를 안 했다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준비도 중요하지만 제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화장실에서 좀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서서 네. 지금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건지 배변기랑 소변기 사이에서 그러면서 네. 여전히 방송은 알로 먹기 위해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오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 달 네. 동안은 알로 먹기로 얘기를 해놨어요. 아, 저 이미 사장님께 허락을 받았습니까? 네. 아, 방송 알로 먹겠다? 네, 한 달 동안만은 우선 내가 한 달은 네. 야부리만 털겠다. 검은 용어로 네. 네. 썰만 털어주겠다. 아, 털기만 하겠다. 네네. 사장님이 또 좋아하세요, 터는 거. 그런 거 완전 좋아요. 네. 썰전 요새는 네. 한참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해피머니 네. 사이트 안에 들어오시면 멤버 로그인창 여기 보시면 해피머니로 RP 결제하고 아이패드 미니 받자 메인 배너네요. 메인 배너죠. 와. 지금 가장 중요한 행사고 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피 이벤트 경품 보세요. 아이패드 미니 해피머니 캐시. 이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 아는 동생도 근데 IP를 네. 자주 결제를 하는데 그렇죠. 이거 행사할 때 해가지고 다시 해피머니 저 포인트를 돌려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네. 그 RP로 결제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벤트 해피 공연 초대 이벤트 굉장히 많아요.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RP 혹시 이제 RP를 결제하실 때는 꼭 리그 오브 레전드 RP를 결제할 때는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여러분께 굉장히 많은 상품을 얻으실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께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네. 롤을 끄고 제작소를 시켜놨어요. 잠시만요. 이게 결국은 이제 남은 챔피언이 사이온과 다리오, 그 그라가스 네네네. 미드 챔피언들이죠. 그렇죠. 미드 혹은 정글까지도 탑 사이온도 가능해요. 탑 사이온도 가능. 그라가스도 정글 미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둘 다 네. 처음 하는 챔피언이라는 거. 근데 저는 지금 약간 홀가분한 게 네. 우선 저는 매를 먼저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렇죠. 두 번 하는 거는 쉬워요. 그렇죠. 하지만 한 번 해보니까 네. 할 짓이 못 된다. 그러면은 정정당당하게 두 번째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시죠. 진짜 정정당당하네요. 완전 정정당당하다. 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에 할인되는 챔피언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줘야 되니까 이긴 사람이 하죠. 이긴 사람이 챔피언을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겼어요. 형 이겼어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자.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가위바위보를 하지. 가위바위보를 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아 근데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겪어보세요. 이게 보니까 네. 여기 앉아서 게임을 하면 진짜로 몸 온도가 오르더라고요. 땀이 계속 나고 네. 제가 옆에서 그리고 갈구는 거 전문이거든요. 네. 오늘 한번 눈물 한번 쏙 빼드리겠습니다. 아, 네. 시청자분들한테는 해피머니가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이고, 그렇죠. 동수님한테는 네. 네. 그렇다면 그러고 보니까 이게 없으시니까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지 안 나오고 있는지 모르셨군요. 그 40 네. 뽑혀있는 이거 꽂으시면 돼요, 여기. 네. 저도 마우스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마우스 세팅 뭐 저는 크게 마우스 세팅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냥 적당히. 아 호수 형네에서 자다가 늦게 와가지고. 아 사장님 댁에서 주무셨어요? 네. 어때요? 숙소 왜 안 자고? 그냥 얘기도 할게요 오랜만에. 어때요? 뭐 많은 얘기 나눴어요? 네 많은 얘기했어요. 사원들 뒷담화도 많이 하고. 아 그래요? 네. 제 뒷담화 저 휴지 좀. 땀이 네 굉장히 많으시는 마우스예요. 그리고 어제 근데 그 맥주 마시면서 한 얘기 중에 해피머니 네. 얘기도 있었어요. 확실히 해피머니가 그런 거에서는 깔끔하게 떨어진다. 어떤 게 떨어진다?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안 해가지고 얘기를. 예, 네, 뭐가 떨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달 우리 잘렸어요. 그러니까 잘리지 않도록 앞으로 롤마켓을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 해피머니라는 곳이 네. 애널 그 낮게임 나이스게임 TV 네. 해피머니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같이 그렇죠.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네. 스폰서입니다. 자 오늘 할인되는 챔피언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인되는 챔피언은요, 그라가스와 다리우스, 사이온이고요. 저는 사이온은 있는데, 그라가스와 다리우스가 없어요. 아, 없으시군요. 그래야 재밌는 거거든요. 그렇죠. RP를 제가 먼저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P 충전을 할게요. 9,900원을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네. 결제를 할게요. 지금은 잘 되겠죠? 로그인해서 계정 점검. 아, 그 해피머니 사이트에 가셔서 아까 제가 했던 그 계정을 푸셔야 돼요. 아, 그래요? 마치 그 농협이나 그런 결제하는 것처럼 아. 휴면 계좌라고 하죠, 보통 그런 거죠. 네. 네. 해피머니 어디로 가죠? 네, 여기 회원가입 있다. 2호선 타고. 어. 네. 그 단골은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드립? 안 받아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 아이고, 근데 네. 한번 했는데 계속 하라네. 잘못했네. 그죠? 한번 했는데 왜 계속? 그러니까 해피머니 말고, 이 지금 PC 보안 검사. 아. 보안 검사가 좀 이상하네. 잠금 설정을. 어? 나도 핸드폰 없는데? 아니, 이거를. 근데 이게 특이한 네. 케이스예요. 네. 보통 저희가 뭐 컴퓨터를 할 때나 이런 결제를 할 때 핸드폰이 항상 옆에 있어요. 그렇죠. 네, 핸드폰을 뭐 딴 데 두는 사람 없잖아요. 뭐, 딴 데 두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특이한 케이스죠. 네. 네 원래 핸드폰 옆에 있기 때문에 항상.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제가 인증번호를 네. 누르도록 할게요. 실수로라도 3회 잘못 입력하면 오른 하루 못하기 때문에. 설마. 네. 인증. 성공했고요. 네. 손쉽게 네. 성공을 했죠. 그렇죠. 결제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캐시장은 10,100원이고요. 이 10,100원을 가지고 제가, 와, 어? 네. 그냥 하셔도 될걸요? 캐시전에 이게 뭐지? 오케이 완료 완료 네 되죠? 네 오케이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자 제 아이디에 1558 네. RP가 충전이 됐고요 이걸 가지고 나머지 할인이 되는 챔피언들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할인이 되는 건 엄청 싸네요 이렇게 하니까 넉넉하게 살 수 있네. 이거 하나 사고, 다리우스 사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뭐 그런 옷이나 그런 신발을 살 때는 네. 할인되는 상품이 2월 상품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지금 라이엇에서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대중 없어요. 아, 이거 할인될 때마다 무조건 사야겠네요. 이거 엄청 싸네. 그렇죠. 292RP예요, 사이오는. 그러니까 어차피 살 거라면. 네. 잠시만. 내가 주문력 챔피언은 안 해갖고 룬이 없을 텐데. 볼까요? 슈퍼 블라디 룬. 슈퍼 블라디. 슈퍼. 굉장히 자신 형님의 캐릭터랑 뭔가 맞는 그런 특성 이름이네요. 슈퍼. 네. 네. 슈퍼 블라디. 라이즈. 오. 라이즈. 요거 쓰면 되겠네. 네, 라이즈 쓰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쓰면 네. 네. 어떤 걸 하실 건데요? 일단 라인 보고 선픽이네.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네, 미드 갈게요. 꺼져. 내가 미드야. 자, 이게 당연히 앨리스 배내야지. 그렇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앨리스는 라인전도 세지만, 그 라인전 단계에서 적당히 크면은 탱키하면서 딜이 나오는 후반 때도 또 왕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뭐 해볼까요? 사이온을 해볼까?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사이온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이온이 좀 쉽잖아요. AD 사이온으로. AD 사이온 라인전에서 되게 재밌어요. AD 사이온이요? 궁키고 막 때리면은 갱이 왔는데도 피가 안 달아요. 아니 그래도 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볼베가 그 사이온이 원래 가는 템이 공속템가 유령 무이 이렇게 가거든요 원래. 미드 갑니다. 제 말 듣고 있나요? 아 네? 뭐라고요? 네?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제가 정글 사이온 할까요? 정글 갈게요. 아니 왜요? 그냥 미드를 가셔서 그라가스를 하세요. 사이온이 사이온하면 되잖아. 아니 보니까 사이온은 결제가 돼 있고 그라가스는 결제가 안 돼 있더라고요. 두 개 다 돼 있지. 아 사이온은 결제가 돼 있지. 아까 있으셨더라고요. 보유 중이라는 얘기는 해본 적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해보지 않았던 갈게요. 그라가스를 가세요. 아니 랍을 그 라인은 네. 지금 정글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정글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정글 갈게요. 정글 그렇죠. 사용 갈게요. 정글. 네, 라인에 맞춰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뭔가 좀 마음에 안 드시나 본데요? 전 라인전 하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정글을 가려면 정글 그라가스 얘기 나왔어요 지금. 정글 그라가스라고요? 요새 핫하잖아요. 진짜 핫해요. 정글 그라가스요? 네, CC가 너무 좋아가지고. CC가 있어요 정글 그라가스가? 아니 몸통 박치기가 하드 CC에다가 기본적으로 정글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언덕을 넘는 스킬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궁극기가 말도 안 되는 CC이기 때문에 갱홍도 좋아 진짜로 많아요. 아 AD 아니죠. 약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가는데 네가 사는 거라면 나도 끼지. 이게 된다고요? 아 된다고 아니라 진짜 많아요. 제가 그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랭크에서도 좀 있습니다. 아 이게 특성 세팅을 일단 이거는 11은 찍어야 되겠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챔스에서도 이번에 그라가스 정글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챔스를 아직 안 봐가지고 나올 것 같아 조만간. 아 무슨 소리예요? 나왔다는 거 안 나왔다는 거예요? 조만간. 네. 잠깐만 주문 거. 이선마 그라가스.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근데 약간 템트리나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19, 11이 이게 좀 하나 모자르네. 그렇다면 좀 깎고. 21영구가 되나? 21구용이 되나? 근데 정글인데 유틸 쪽이 또 안 찍기도 좀 아까운데. AD로 가야 된다는데요? 정글 그라가스가 AD라고? 아 그라가스의 몸통 박치기가 설마 AD 계수인가요? 에이 설마. 이렇게 찍고 가는 거라고요? AD 계수래요. 어, 근데 이거는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나이스 게임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나이스 게임 TV에서 또 기가 막힌 걸 준비해놨죠. 그렇죠 메인 화면. 이게 제가 어떤 사이트를 가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편해요. 그렇죠. 이거 이런 거 보기에는 이거 하나만큼 확실하죠. 와우. 이거 몸통 박치기 하이브리드네. 그래 아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네. 그러니까 제가 AP로 갔을 때도 이 딜이 세거든요. 아. 럭스처럼 내 술통 폭파시키는 것 같고. 아. 패시브가 뭔가요? 들어갔어요? 패시브?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아. 그래서. 계속 뭘 할 때마다 가능하군요. 그리고 뭘 할 때마다 계속 뭘 해요. 스킬 일부러 써요. 막 술 마시고. 아, 저 패시브로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아, 근데 이게 되나? 야, 그러면 이거가 AD로 가야 되잖아. AP 클래식. 나 이게 하이브리드 룬스거든요. 쌍관룬. 네네.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꼭 정글이라고 해서 AD로 갈 필요 없고 하이브리드가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이게 제가 자크룬이거든요. 자크룬 쓸 때 이거 쓰는데 Q를 아예 찍지 말래. W 선마라는 얘기는 아니 이제 E 선마라는 거지. W 선마 얘기 나오던데요 아까 정글은? W 선마를 왜 해? W가 지금 보면은 마시는 거 아니에요 물? 술? 그러니까 스킬 자체가 W가 W를 하면 이 데미지가 올라간대요. 잠깐만 그래요? 더 큰 피해를 입힌대요. W. 아, 그렇네? 아, 그래서, 아, 그래서 막, 레이스 먹을 때 계속 저거 마시고 먹, 때리고 마시고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W 선만 하면 E도 당연히 AD 개수가 있으니까 데미지가 커지지. 원래. 0.66 AD니까. 원래 이런 챔프가 있지 않나요? 이런 비슷한 게,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정확히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피해도 줄어들어. 어. W선마 아니야? 아, 2선마래 일단. 아 근데 악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그라가스를 몰라요. 나도 몰라? 네 몰라니까. 아, 처음에 무슨 스킬 찍어야 돼? 처음에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당연히 E를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겠지. 왜냐면 처음에 술 마셔봤자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게 평타 데미지를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스킬의 데미지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E를 우선 찍어서 E 데미지로 정글 돌아야 될 것 같아요. E와 W E E, W, E, E, Q,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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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는 마지막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Q를 하나 찍느니, 이게 보통 우리가 하나 찍는 스킬들은 네. 그 무슨 CC가 있다거나 도죽이거나 그럴 때 하나씩 찍는 건데 그렇죠. Q 같은 경우는 지금 딱히 도움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Q를 아예 배제하는 것 같아요. 그 Q는 하나를 찍어내는데? 아, 정글을 위해서 2로 모퉁 박치기 하는 것보다 술통으로.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정글 그라가스가 하나는 처음에, 찍을 의미가 네. 있네. 처음에 맞아요. 처음에 때. 맞아. 술통 굴리기가 이 쿨이 제일 짧은 거 찍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그 그라가스 정글이 처음에 술통을 뿌려놔요. 그리고 Q도 공격 속도 감소가 있어. 그래요? 어. 그리고 쿨이 제일 짧아 아니네. 몸통 박치기가 더 짧네. 야. 아이씨 뭐 찍지? 제가 볼 땐 그냥 제가 비벼서 한번 찍어요. 응? 왜냐면 Q를 찍던 W를 찍던 E를 찍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Q를 찍어야겠지. 그래야지 미니언한테 데미지가 덜 들어져요. 미니언들 공속이 저하되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Q를 하나 찍어야겠네. 아 무조건 Q선 그러니까 Q선마가 아니고 Q로 하나만 찍고 응. 그 다음에 2선마로 가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W선마. 네. 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네. 어우 마우스 속도 보송이 이렇게 빠르게 놓고 해요 게임을?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안 맞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빠른데? 이런 건 뭐 상관없겠죠 저도? 미니맵 반전 저거 제가 쓰는 거. 아 미니맵 반전은 내가 바꿔놔야지. 화면을 그렇게 모니터를 약간 돌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괜찮아요. 뭐 제가 뭐 저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써서. 아 별로 안 타세요? 저는 되게 많이 타는데 이런 걸. 아니, 옛날에 하도 타다 보니까 네. 10년을 저거 이거를 태우다 보니까 고개만 좀 아프지 괜찮아요. 아 그래서 근데 네. 정상은 못 가신 거죠? 갔잖아요 잠깐. 아주 잠깐 갔다 왔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 옆에 계셔서 한 말이 아니라 네. 진짜 그 프로토스 유저들을 좋아했어요. 네. 박정석. 네. 이게 끝이에요? 박정석 끝이야? 네. 큐. 미니언 생성까지 몸통 박치인가? 잠깐만. 큐가 맞아요. 큐가 맞아요. 큐가 맞을 네, 것 큐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52초쯤에 던져놔요 다. 던져놓으면은 큐쿨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네, 정글러들이 마우카이들이 던져놓는 것처럼 한 52초쯤에 던져놓잖아요. 아 그러니까 5초 뒤니까 35초에 던져요. 안 돌아온다는데요? 터지면서 내 쿨이 리셋되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싶어. 그거는 정글 그라가스 이제까지 던져놓는 거 왜 던져놓은 거예요? 모르지. 그냥. 아 만화가 회복되니까. 아 그러네요. 만화 풀 만화일 때는 만화 회복될 게 없으니까. 그렇죠. 웍스나 동시에 터지면서. 그리고 나는 화면은 난 제일 좋은 걸 원해. 이런 허접한 화면을 싫어요. 아 저 그래픽 그림자. 아 그림자는 나중으로 해도 돼. 지금. 근데 워낙에 지금 정글링이 빨리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시작 출발했는데도. 괜찮아요. 네. 지금 팀원들이 약간 불신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요. 레이스 먹고 가만히 서 있어가지고. 어, 리시 깔끔해요. 네. 리시 좋아요. 여기서 근데 몸통 박치기. 아, 먼저 마시고. 근데 몸통 박치기가 있어야지 블루 먹을 때 좀 안전하지 않나? 아니, 나 본능이었어. W. 아. 죄송해요. 흑하. 죄송해요. 그, 헬카림. 어, 본능이었어. 아씨. 어, 근데 벌써 감각적이신데요? 던져놓고 터질 때. 어. 우리 농구에서 보면 자기가 공중에 던져놓고 달려가서 받는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그렇죠. 백보드 맞춘 다음에 네. 덩크슛하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자 스마. 어! 야 몸통박치기 목통박치기 안 찍었어요? 아 씨발. 아니 왜 3렙인데 아, 2렙이죠 아직. 네. 아 자르반이 판단이 너무 좋았어. 아 블루인데도 카운터 정글로 왔네? 그 이게 그만큼. 아, 근데 그라가스가 이걸... 정글이 느린 편이 아닌데. 아 그러니까 레드를 안 먹고 온 거예요 지금. 아닌데 잠깐만요. 왜 3렙이 안 찍혔어요? 아 제가 스틸 당했어요. 아 블루를? 아 못 봤네. 스마 스틸이었군요.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게 탑이나 미드 유저가 자신의 정글 쪽 입구를 봐줘야 돼요. 블루 쪽에 와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까지 왔는데도 블라디 모르더라고. 네 체크를 안 해줬다는 얘기는. 아이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왜? 트리는 왜? 우선 6렙까지는 정글 돌아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아...